선생님, 제가 이번에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리를 찾다가 무당을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더니 무당이 절대 하지 말라는 귀신 부르는 놀이라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궁금해서 봤더니 총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여우창문이라고 해서 일본 놀인 것 같은데 분신사바처럼 손가락 양손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약간 창문처럼 만들어서 눈 한쪽에 갖다 대면 영혼이 보인다. 뭐 영안으로 보겠다. 이런 놀이가 있는데 선생님 관점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?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갖고 다 귀신을 볼 수 있으면 그 귀신이 아니겠지 않을까?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영안을 가졌으면, 물론 무녀가 아니라도 영안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영안으로 이렇게 유난히 귀신을 잘 보는 사람이 있잖아. 그럼 꼭 그 사람이 꼭 무당을 해야 되거나 무녀는 아니지만 영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, 신의 기운에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그 첫 번째 뭐 여우 뭐라고? 여우창문. 여우창문인지 곰창문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, 무당들이 뭐 그거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글쎄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. 근데 그거 우리 뭐 나는 그 영화를 안 봤어. 분신사바? 여기에도 있어요, 분신사바. 그러니까 분신사바 그거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. 그런데 우리가 진짜 속되면 본인들이 말하는 어떤 귀신 영혼을 불러들이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사실상 그 방법을 쓰진 않아. 그런데 그 분신사바라는 거는 진짜 약간 우리가 말하는 신기, 어떤 영적인 기운이 강한 사람이 할 때 어떤 그 기운이 들어가면 그 직이라 그러죠. 그 느낌이나 그 어떤 그거를 받을 수는 있어요. 그거는. 그러나 아무나 한다 해서, 근데 그게 느낌이야. 우리가 이럴 것이다. 뭐 내가 그 영화는 안 봤지만 뭐 해갖고 열필이 저절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움직인다는데 어떤 그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부분인데, 근데 그 분신사바라는 건 영적인 기운이 좀 강한 사람들이 그걸 하면 신비성은 있다. 네. 만약에 진짜 막 요즘에 제가 신까불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그렇지. 자가진단을 많이 하더라. 신까불인 것 같아. 근데 이런 게 있대. 난 신까물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?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?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. 장난삼아 한번 해보라 그래. 그런데 뭐 그거를 했을 때 뭐 어떤 크게 뭐 두려울 부분은 아니지만,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. 장난삼아도 어떤 귀신을 부르는 법이나 내가 신까물인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신까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나한테 내 안에 영적인 존재는 어떤 그런 힘이 강한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. 그랬을 때 장난 삼아서 했다가 정말 어떤 그 기운을 느꼈을 때 굉장히 무서워지거든. 그래서 구태여 그런 장난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. 그런 장난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고, 요즘은 그러고 곰피디님 말대로 자가진단을 많이 하거든. 나는 뭐 초기 발달했어. 나는 신기가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우울증과 신기는 달라요, 여러분. 내가 하는 일이 매사가 안 되고, 우울증이 오고, 무기력하고, 무기력하니까 몸은 아플 수밖에 없잖아. 병원 가면 지금 다 괜찮대는데 저는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 같아요. 저 신기가 있나 봐 이러는데. 신기가 있다 그래서 우울증하고 신기는 완전히 다릅니다. 그리고 신병이라는 게 존재하죠. 그러나 신병이 뭐 우울증이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이런 게 또 신병이 아니에요. 정말 신병이라는 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거든요. 신병을 앓으신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거짓말같이 거짓말같이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고 말도 안 돼 저런 거짓말 이럴 정도의 어떤 신병은 강하게 들어오는 게 신병이고, 요즘은 세상이 워낙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고 또 하는 사업마다 다 안 되고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데를 타다 다니고, 그리고 우리가 무속신앙이 굉장히 뿌리 깊잖아요. 예전에 다 그때 할머니들이 공을 들이고 했지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까물은 조금씩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정도의 차이거든.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 놓고 나는 우리 조상이 이래서 나는 신기가 있어서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들의 자가진단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. 근데 그게 무녀 무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.
정말 무병이 있는지 아닌지는 이제 정확하게 또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진단을 받아야 되겠지만, 웬만한 거는 마음의 병이야. 그 내가 마음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. 그래서 굳이 장난 삼아서 해서 별로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, 아까 뭐 여우 창문인지 뭔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, 근데 분신사바라는 건 내가 이제 뭐 예전부터 듣고 있었었는데 방법은 좀 달라요, 사실은. 방법은 조금 다른데 어떤 영적인 힘이 강한 사람들이 그걸 했을 때 어떤 직이라 느낌이나 어떤 그런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, 그게. 그래서 구태여 그런 걸 해서 내가 못 느꼈던 거, 또 느끼지 말아야 될 걸 느끼면 굉장한 또 공포감이 들거든. 이게 재미로 시작했다가 웃자고 시작했다가 죽자고 덤빈단 말 있잖아. 그래서 재미로 시작했다가 그 공포를 느끼면 일반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들어요. 우리 무당들은 알거든. 뭐 남의 집 귀신이든 나쁜 신, 영혼이든 뭐든 우리는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신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내치고 조절할 수가 있지만,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걸 느껴버리면 굉장히 무서워요. 무섭고 두렵고. 그래서 안 할 수 있으면 그건 하지 말아야지. 구태여 그런 장난 안 하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. 그래서 어느 부분은 저는 그거를 뭐 100% 인정하진 않지만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방법이 좀 달라요. 방법은 다르지만 영혼을 부르는 그건 분명히 있죠. 저희도 또 그렇게 해서 영혼을 부르기도 하고.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. 접신, 내 몸에 바로 접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, 또 그 혼이 내 몸에 들어오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영혼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또 써야 되거든.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 방법은 비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영혼을 불러들일 수는 있어요. 선생님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손님 접대술이라고 해서. 손님 접대술은 또 뭐야? 손님 대접 강령술. 아이씨. 이라고 해서 방 안에 불을 다 꺼놓고 TV를 지지직거리는 채널로 바꿔 놓은 다음에 밤에 그리고 밥공기 하나와 물 또는 술 그릇을 준비해서 거울까지 앞에 둬라. 혼을 불러드리는 어떤 근데 이게 약간 그럴싸하지 않아요? 약간 뭐지? 약간 그 제사상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그럴듯하죠. 그 거울 또 뭐 밥공기 물 이런 건 어떤 영적인 저기와 뛸래 뛸 수 없는 그거죠. 촛불까지. 그 촛불 뭐 그거는 어떤 영적인 기운과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장난으로 시작해도 아까 되겠지만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고요. 본인들이 어떤 그거를 보고 어떤 혼이 들어올 왕래를 할 수도 있거든.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다수니까. 네,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. 그렇게 한다 그래서 다 들어오진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 집의 기운이나 그 집의 지방령일 수도 있고 또 그 집의 기운에 따라서 정말 어떤 영혼이 그걸 보고 따라 들어올 수도 있어요, 정말. 그런데 그냥 들어왔다가 손님 가시듯이 안에 가세요 하고 가지 않거든. 그랬을 때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하면 정말 쉽게 말해서 빙의라는 그 자체로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죠. 또 그게 100명이 한다고 100명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아까 그 방법은 장난 삼아서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일반 사람이 초를 킨다? 안 좋아요, 그거는. 그 일반 사람이 하기 안 좋은 모든 걸 좀 모아둔 느낌?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. 그리고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무당들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버리면 일반 사람들이 하고 싶어지잖아. 그 말이 진짜 맞나 안 맞나. 그런데 100명이 했어. 90명은 괜찮아. 그렇게 한다고 다 뭐가 오진 않아. 98명은 괜찮은데 그 중에 2명이 거기에 걸려들을 수가 있거든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래서 그게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특히 뭐 손님 접대용인지 뭔지 이거는 하지 마세요, 절대.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. 위험합니다. 마지막으로 구성놀이라고 해서 방 안에 네 곳에 모퉁이가 있잖아요. 보통 네 사각형이니까 한 곳에서 작게 자기 이름을 말하고 또 위치를 옮겨서 이렇게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퉁이마다 자기 이름을 부르고 그때마다 그 뭐 사람이 사라지는 걸 확인하는 뭐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떠세요? 그래서 나는 그거는
이거는 아예 그거는 신빙성 힘도 없다. 내 고통이 크기에 어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비방당을 그냥 내 고통에 서로 가지깐 지금 사람들이 서서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리를 이동한다는 거 아니야? 응? 그런데 한 사람이 뭐 없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한청과 뭐가 들린다. 이거는 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여기에 어떤 비방을 하고 우리가 순간적인 착시현상이라고 그러죠. 그런 것처럼 무녀들이 어떤 비방을 했을 때 일반 사람들 눈에 정말 잠깐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그거 따위로는 후유증 분명히 있죠.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 고통에서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가는 형식이라 했잖아. 이거는 제가 볼 땐 신빙성 별로 없는 것 같아. 이거는. 그리고 댓글이 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숨바꼭질 아니야. 그거는 숨바꼭질 하자는 거지. 그게 뭐야.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 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 믿지도 않는데 진짜 하라고 하면 무섭잖아. 뭔가 그럼 그 사람이 이거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뭔가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요즘 또 우울증 있고 뭐 내가 신과물 있나 없나 그러면 자기가 자가 테스트를 한답시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. 그래서 이거는 좀 위험하다. 위험한데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크게 개의치 마시고 그러나 구태여 이런 놀이 안 해도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럼요. 될 수가 있으니까. 놀이감 이런 놀이 아니래도 얼마든지 놀이감은 많으니까 요거는 진짜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될 수 있거든. 그렇죠. 그리고 글쎄 이런 위험한 장난을 못 하랄까. 근데 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까딱 잘못하면 본인들이 불러내고 싶어서 이거를 해서 불러지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그 순간의 강한 힘 때문에 불러져지는 혼이 있거든, 영혼이. 그러면 그거는 그거에 대한 따르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. 오랜다 보고 가랜다 가는 귀신이 아니거든. 무슨 말인지 알지? 그래서 이런 장난은 너무 여기에 믿을 필요는 없지만 요 부분이 조합을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이거 신비성이 뭐 있다. 이거 하면 큰일 나. 100% 이건 아니지만 요 부분에 내가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은 강하게 영혼을 불러들이는 어떤 그거에 힘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, 분명히.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죠. 그래서 구태여 이런 장난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. 하지 마세요, 여러분. 근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. 근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일반 사람들은 이걸 했을 때 정말 무슨 뭐 크게 뭐가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내가 아까 얘기한 아까 그 분사바 뭐 그런 거는 힘이 있는 사람들 느껴질 거고 또 이런 거를 아까 또 뭐 촉히고 그건 진짜 안 했으면 좋겠고 그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. 근데 여우문인지 뭔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어. 그렇게 해서 뭐가 보인다는 거는 그건 저는 인정을 별로 안 하고 싶어요. 알았지? 네. 네, 감사합니다.